황예수의 주력 종목 메리츠증권의 강남금융센터 황예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그 SKI 테크놀로지, 그리고 코스모 신도제, LG이노텍과 삼성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네 가지 보니까 2차 전지와 또 전기 부품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 어떤 종목 주력을 해보면 좋을까요? 우선 SKI 테크놀로지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사 같은 경우는 그 글로벌 1위 그 분리막 업체로서 올해 같은 경우 중국과 폴란드에 위치하고 있는 유럽 공장이 가동률이 크게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외형 성장이 돋보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전기차의 어떤 그 산업이 확장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른 분리막 수요가 시장의 예상보다 큰 폭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이에 따른 그런 그 실질적인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이러한 그 북미 시장의 개화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 그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캐파 증설에 대한 규모가 가시화됐을 때는 주가가 리레이팅 될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삼성전기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최근에 중국 스마트폰의 수요가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그리고 MLCC의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에 주가가 약간은 횡보하고 그리고 좀 약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2분기 실적은 시장의 예상과는 크게 다르게 컨센서스를 상회할 실적이 예상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동안 어떤 주가의 발목을 잡았던 MLCC 관련된 업황이 둔화될 것이라는 우려감은 이번 그 2분기 실적을 통해서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MLCC 같은 경우는 하반기로 갈수록 어떤 데이터 센터, 서버용 수요, 그리고 전기차, 자동차용 수요가 큰 폭으로 확산이 되면서 삼성전기가 큰 수혜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그 기판 사업 부분이 최근에 노트북과 서버용 FCBGA 그 삼성전기가 주력으로 생산 판매하고 있는 기판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공급 부족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 쇼티지가 나타나면서 삼성전기의 영업이익률이 하반기로 갈수록 점증하는 그런 그 이익이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높은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